별 태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? 이 글자의 발음은 태, 뜻은 별 이름, 부수는 입구, 총 5획입니다. 허시는 설문의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. 기쁘다는 것이다. 부의 의미를 따르고 이가 발음이다. 그러니까 허시는 별 태를 기쁠 이의 본자라고 여긴 것입니다. 허신의 설이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. 사마천의 사기에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. 당요 손위 우순 불이 요임금이 양위하자 순임금은 기뻐하지 않았다. 하지만 실제 금문에서는 을 이로 쓰는 경우는 적고 의외로 써 이로 많이 사용됩니다. 한자의 발음을 기록한 사전인 광운에는 이, 대, 태 세 가지 발음이 제시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한 글자에 정말 많은 단어들이 대응되는 것이죠. 기쁘다란 형용사, 1인칭 대명사, 누대와 같은 높은 건물, 나무 이름, 삼태성 등등이 있습니다. 삼태성이란 큰 곰자리의 발바닥에 있는 세 개의 별들을 가리킵니다. 상태, 중태, 하태를 묶어서 삼태성이라고 부릅니다. 그러니까 이 글자에 원래 별이란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삼태성의 이름에 이 글자를 쓰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별태라는 혼음을 붙인 것이죠. 또 이 글자는 누대대의 약자 혹은 태풍태의 약자로 쓰이기도 합니다. 다음엔 어떤 글자를 알아볼까요? 댓글을 남겨주세요.